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일보 김수원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구체적 지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언제쯤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재난지원소득 지급 방침과 관련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급 시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입장 또 방역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서 그런 문제들이 큰다 정리된 후에 저희가 지급 시기를 정하고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낙연 지금 당 대표님의 말씀은 뭐 저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지방정부의 자율에 속한다. 다만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뭐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 또 타당한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말씀들을 저희가 잘 수용해서 적절하게 또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BN 이재호 기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앞에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정세균 총리도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를 여쭙습니다. 일단 정세균 총리께서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전에 보니까 더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내용을 보면 뭐 지방정부에서 자체적 지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자율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중에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더큰 피해를 입었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선별해서 피해 큰 영역에 대해서 특별히 선별 지원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그에 맞추어서 선별되지 못한 사람을 포함한 일반적인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별과 보편 지원 중에 어떤 게 반드시 옳다, 어떤 건 나쁘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뭐 여러 차례 할 기회가 있다면 선별도 해보고 또 보편으로 보완도 하고 또그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중앙정부의 지원에 관한 문제라면 뭐 1차는 선별이 아닌 보편 지원을 했고, 2차는 또 선별 지원을 했고, 물론 아직까지 지급하고 있는 그런 선별의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또 3차 역시 현재 선별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물론 뭐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통한 가계 지원 또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계속 배제되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고, 그것이 사실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올려주고 소비 승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소상공인들에게 골라서 현금으로 이 100만 원, 200만 원씩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큰게 분명합니다. 이건 뭐 통계적으로도 증명되는 일이고, 또 소상공인들 본인이 스스로 소상공인 단체들을 내세워서 우리한테 현금 지원해주지 마시고 우리한테 매출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재난 지원금 지급 후에 그리고 이제 소득 계층별로 소득 양극화 불평등이 오히려 좀 완화됐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을 보면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이면 효율성이 높도록 쓰는 게 중요합니다. 100만 원을 쓸때한 번에 효과밖에 없다면 100만 원이지만, 그게 두 번, 두 차례,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진다면 100만 원을 지출해서 200만 원의 효과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계 지원 효과도 중요하지만 가계 지원을 더해서 그것이
소비 진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두 가지 효과를 갖는 정책을 해야죠. 제가 여기서 하나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금을 지급했더니 10%밖에 쓰지 않고 90%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땠냐? 우리는 100% 다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 소비를 30% 했다는 게 KDI 발표입니다. 당연히 효과가 있다는 뜻이고 2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첫 번째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은 금액이 1차 재난지원금의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데 아무도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매출을 올려주는 것이 훨씬 더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더하기로 지역화폐는 다른 지역 매출을 특정 지역으로 끌어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일부 계신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역화폐는 10억 이상 매출을 하는 대형 유통점, 유통 대기업의 매출을 지역에, 골목에 중소상공인들의 매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 대형 유통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10억, 참 10조 매출을 올려서 1조 원의 순이익이 생겼다면 금고에 1조 원이 그냥 들어가서 그냥 쌓이는 거죠. 지금도 사내 유보금이 많은데 늘어나는 만큼 사내 유보금이 늘어나는 것밖에 없지만 10조 원 매출, 1조 원의 순이익이 동네 골목으로 집행됐다면 통닭가게 주민은 매출 들어서 막걸리 사드실 것이고 또 막걸리 파신 분들은 기분 좋아서 신발 사실 것이고 또 신발가게 주민은 기분 좋아서 자녀들한테 용돈 주고 또 자녀들은 문방구 가서 문구 사고 이래서 돈이 여러 차례 돌기 때문에 소비 승수 효과가 대형 유통 기업에 갔을 경우보다는 훨씬 큽니다. 이건 너무 상식이죠. 그래서 경제 유발 효과, 그다음에 소득 지원 효과,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지원 효과 큰 지역 화폐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정부 기구 행정안전부 산하의 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 화폐가 매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연구 발표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 큰 기업에 가깝다고 소문나 있는 기재부가 관할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은 계속 지역화폐가 필요가 없다, 낭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화폐를 줄이면 이익 보는 곳은 대형 유통기업들과 카드사들입니다. 손해보는 것은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어려운 분들이시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앙일보 채무랑 잠깐만요. 아까 그 이낙연 대표님 말씀도 있었는데 제가 아침에 보니까 그 어디 갔어요? 넘겨버렸어요? 아침에 보니까 이낙연 대표님 말씀을 가지고 저와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님께서 경기도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좀 특정한 표현을 써서 충고 또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뭐 똑같은 정책에 대해서도 시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낙연 대표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한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도 다 감안해서 그런 우려가 기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최무란 기자입니다. 도내 기초단체와 타 지역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내 기초단체 중에서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금 현재 추가로 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도내 시군 두 곳이 재난기본소득을 그 1차 지급 외에 추가로 한번 지원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현재 그 당시에 저희가 1인당 만 원씩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다른 데도 하실 곳은 하시라고 했는데 특별히 더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군들이 경기도가 이렇게 보편 지원을 하니까 이번은 재정 여력의 문제도 있고 해서 경기도의 보편 지원에서 더하기 좀 추가 지원을 해야 될 곳을 선별해서 각 시군들이 알아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하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보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외에 다른 뭐 곳은 제가 알기로는 뭐 울산시, 그다음 광역시로는 울산시, 뭐 순천, 여수, 저기 전북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하던데 저보다는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좀 확인하시면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데일리와이 이근지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저기 답변 사항으로 가름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뭐 얘기하죠. 자꾸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당정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처음에는 뭐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당의 최고위원 직함을 가지신 분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려가 된다. 소비 때문에 방역이 나빠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 논쟁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고 결국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왔습니다.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이고 정부의 산하 기관들이 아니니 가급적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제 생각 역시 방역에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방역을 걱정하시겠지만 저는 일선의 방역 책임자입니다. 제가 방역의 책임감을 더 느껴도 더 많이 느끼는 그런 권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죠. 그 방역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지적은 당연한 것이어서 당의 공식 입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방역에 장애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적절한 지적이어서 저희가 그걸 수용해서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기다리시고 또 일부는 섭섭하실 수도 있지만 원만하게 또 타협적으로 또 함께 가기 위해서 저희가 당의 그 공식 입장을 수용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그런 갈등 이런 거 전혀 없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자꾸 싸우는 게 세상에 구경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홍수 나서 물에 떠내려가는 거 구경하는 물구경 어디 남의 집에 불나가지고 구경하는 불구경 다른 사람들이 싸울 때 구경하는 그 싸움 구경 이 3대 구경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없는 거 만들어서 구경하시려고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뭐 이견이나 갈등은 없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경기도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역화폐 성격이 강해 소비지역과 기간이 한정됐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2차에서도 이와 같이 지급하시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화폐는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고 또 대형 유통기업으로부터 중소상공인으로 매출을 이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효과는 소위 매출의 수직이동, 수평이동, 그다음에 수직이동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데 수평이동을 제한하는 효과는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약간 저발전된 어려운 지역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도 안에서 아무 데나 다 쓸 수 있게 하면 뭐 성남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서울에 인접한 가까운 그런 지역으로 소비가 몰릴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약간 외곽 지역에 있는 어려운 시군들은 매출을 다 뺏겨서 그 동네 경제에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효과가 있고 또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대형 유통점 또는 백화점, 유흥주점, 뭐 복권방 이런 곳 또는 뭐 금은방 주식 매수 이런 데다가 못 쓰게 하니까 사용자,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화폐는 소비자의 불편함을 담보로 우리 경제 생태계, 1차 경제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자, 경제의 모세혈관을 튼실하게 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불편함 자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결국 지역 화폐를 없애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불편함의 보상으로 저희가 지역 화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보완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금과 똑같으면 인센티브를 드릴 필요가 없죠. 수원방송 박일국 기자입니다. 세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첫째,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없는 것인가요? 둘째, 지방정부는 선별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초 지방정부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까? 셋째, 방역이 안정되는 시점에서 지급 결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확진자 발생자 수 등 기준이 있습니까? 네. 이번 질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1번 질문은 기초지방정부 시군이 혹시 몇 층으로 추가 부담을 하게 되느냐는 이제 그런 질문이신데요. 100% 경기 도비로 지원됩니다. 시군들의 부담은 없습니다. 각 시군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 이 보편 지원을 받고 또 중앙정부의 선별 지원을 받고도 또 소외되거나 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그런 곳은 자체적으로 선별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시군이 어떻게 할지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방역이 안정된 시점이 대체 언제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이거 미리 준비한 게 이런 게 있었군요. 네, 몰랐네. 네. 지금 우리가 이 방역 관련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이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다른 질병과 달라서 통계가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1, 2, 3차 유행 과정을 보면 일단은 발생 강도, 즉 그래프의 높이, 그 다음에 그래프가 높을 때의 길이, 즉 폭이죠. 기간. 그 다음에 저점의 높이.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2차 올라갈 때 이 저점의 높이와 2차에서 3차를 갈 때 저점의 높이가 다릅니다. 계속 높아지는 거죠. 이런 추세가 통계학적으로 거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3차 유행을 정점을 지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는 있는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어디까지? 그럼 과거 2차, 3차 그 유행 사이에 그 진폭인 한 하루 100명 선까지 떨어지느냐, 거기까지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이 코로나19가 끝나는 걸 의미합니다. 역시 그것보다 훨씬 더 저점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측상으로는 3, 4, 500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을 유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1차와 2차 간격, 2차와 3차 간격이 좁아지고 있는데 3차와 다음에 올 4차의 간격은 더 좁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수그러든 다음에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래프가 수그러든다는 것은 이 코로나가 끝났다라는 걸 의미하고 코로나가 끝나는 상황이 되면 재정 지원하지 않고도 경제는 회복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적절한 저점 상태에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방역을 열심히 해도 다시 이 저점을 지나서 또다시 4차 파도가 더 크게, 더 길게, 더 높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적절히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저희가 좀 이렇게 계속 오늘 지급은 발표하되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최대한 방역에 장애가 생기지 않는 그 시기에 신속하게 또 빠르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이낸셜 뉴스 장충식 기자입니다. 장충식 기자님의 질문 내용과 그 서울뉴스통신 김현재 네. 기자님 질문 내용 중앙정부 방역 상황에 발맞춘다는 의지 가이드라인은 언제 두 것인지요. 그리고 경인일보의 강기정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지급 시기 그리고 KBS 김민아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구체적인 기준과 2단계로 낮아질 때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질문으로
답변으로 가름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핌 순정욱 질문사항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1차 지급대와 다른데 현장 지급을 위한 특별한 방역조치를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급적이면 온라인 지급을 많이 늘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온라인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정 방문 등을 통해서 집합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고 또 집합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도 작년 1차 지급 때는 하루 이틀, 첫날, 이튿날 이때는 약간 혼선이 발생했는데 그거는 이제 특정 지역에서 현금을 아무나 이렇게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린 측면이 있습니다. 한 이틀 후에는 저희가 생년월일과 또 홀짝 생년월일에 홀짝을 나눠서 1, 3, 5, 7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급하면서는 많이 분산됐기 때문에 창구상의 혼란이나 또 감염 위험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소비할 때 혹시 감염 위험이 높아지지 않냐라는 우려를 하기도 하는데 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이낙연 대표님께서 소비 많이 하라고 저기 뭐 어디 빵집 가셔서 이렇게 싸가는 인증샷도 하고 그러시는 걸로 보면 뭐 소비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10만 원 받아가지고 방역에 방해가 되는 예외적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하루 이틀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또 기존 소비를 대체하기 때문에 KDI 발표에 하면 70%를 대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 소비는 30% 정도라는 것이고 뭐 소비한다고 해서 이거는 재난지원금이니까 마스크 벗고 쓰자 뭐 그런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모여서 쓰자라고 뭐 그렇게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꼭 필요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뭐 마트를 가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배달을 시키든지 이런 소비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즉 방역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소비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께서 방역에 크게 방해되지 않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소비를 잘 해오셨기 때문에 이 그래프도 이렇게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이 지원 때문에 그 지급받는 과정에서 또는 지급받은 지원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방역에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라는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뉴스통신 김현채 기자입니다. 김현채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앞에서 질문 주신 내용과 네. 유사함으로 앞에서 답변 내용으로 가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이 네. 없으므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